사장님, 이 사장님. 서울에서는 수소차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. 네. 맞습니다. 그 사실은 충전소에 대해서 건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현재는 없는데, 도쿄나 이런 일본 시내는 도쿄 뭐 그 도쿄 타워 앞에도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고, 도쿄도 오다이바 같은 시내에서는 현재 수소 버스들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향후 이제 수용성이 조금 더 높아지면 많이 보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결국은 중앙정부의 미래를 내다본 그 선투자가 중요하기 때문에, 오늘 제가 그래서 이 수소 그 산업 기지를 방문을 한 거고요. 확실히 뭐 자료를 보고 누구 얘기를 듣는 것보다 방문이 불여일견이라고, 저 수소 탱크도 보고 또 수소에 의해서 작동되는 지게차나 이런 거를 또 와서 보니까 많은 그 인사이트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. 네.